충전 조건을 설정합니다. 최대 금액. 충전량 또는 금액을 설정해 주,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. 외국 언니들 보면 막 이런 짤 있잖아. 막 이렇게 멋있는 차에 딱 이렇게 주유하는 거. 허리 좀 꺾고 뭐 해야 되는 거. 안 돼요. 그런 거 안 됩니다. 여기 있어요. 저 지금 평창에 가고 있습니다. 현대차에서 지금 문화재청이랑 캠페인을 하는데요.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방문하고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창에 있는 월정사를 갔다가 양양의 낙산사까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네시스 G970 전기차를 타고! 첫 전기차에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. 충전 문제 때문에. 근데 저희 집 옆에 급속 충전소가 있기도 하고 생각보다 휴게소나 뭐 아파트, 마트 되게 다양하게 충전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만족 100% 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이 차 사고 싶다. 내가 예산만 맞으면 이거 산다. 제가 솔직히 말해서 고속도로 운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스포츠 모드를 그 희열을 한번 느껴봤거든요. 이제 110 구간일 때 이제 여기가 모드가 바뀌어요. 이렇게 이거를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. 부스터 이거를 하면 그 뭐지? 스타워즈? 윙 이것처럼 이게 이렇게 색깔이 변한다. 그래서 아주 살짝만 한 90대부터 110까지 웅 한번 밟아봤거든요. 대박이에요. 대박이에요. 아주 살짝 해볼까요? 지금 80이거든요. 우와. 110 끝! 방금 느꼈어? 대박이지. 그래서 내가 이거 대박이다. 와! 혼자 와! 막 이랬다니까. 혹시 현대차 중에 그 다음 차를 받고 싶은 차 있어요? 저는 펠리세이드 아니면 이제 산타페. 솔직히 승용차를 잘 못 타요. 그러니까 코가 길잖아 승용차는. 나 그게 좀 무서워. 그래서 나는 좀 SUV를 진짜 타고 싶어. 현대차 관계자 여러분, 다음 차도 SUV 주세요. 올해 날씨 운이 진짜 없어. 그리고 서핑을 따러 갔는데도 파도가 없고 있다 했으면서 저 엄청 심해요. 요즘에 날씨 운, 파도 운 다 없어. 올해가 좀 그래. 다 월정사야 이게. 지도. 어 맞아. 우리가 여기다. 우리가 여기 카페 있고 28, 27, 26이고 이거 다 이 전체가 월정사니까. 응. 가자. 너무 예쁘다. 저기 봐봐. 진짜 너무 예쁘다. 이거 지금 공사 중인가 봐. 이거 보수공사나 아니면 뭐 이런 거겠지? 날씨가 좋았으면 진짜 좋았겠는데 오히려 산속인데 비가 오니까 더 좀 무드있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. 나 좀 뭔가 요즘 정신 진짜 없었는데 차분해지고 있어. 걸어와. 멀쩡해 보이네. 와 위에 산 위에 그런 안개 이런 것도 너무 예쁘다. 오히려 비 올 때 진짜 잘 왔다. 너무 예뻐. 봤어요? 근데 아예 여기 먹거리 마을이 있어요. 바로 밑에.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둘러보려고요. 와 육칼 한우 육개장? 여기 근처에 횡성 있어가지고 한우 먹어도 괜찮겠다. 나 여기서 너무 먹고 싶은데 못 먹어. 시간이 없어. 내가 넘어가야 돼. 여기서 어디 가게 제일 맛있어요?
여기서요? 근데 제가 원래 한식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, 저 다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살짝 지금은 이런 산채정식 이런 거 먹고 싶어요. 여기 바로 먹거리 이렇게 다 모아놨으니까 음식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너무 유쾌하다. 다음에 꼭 먹으러 올게요. 전 지금 평창의 월정사를 방문했고요. 이제 다음 코스는 낙산사, 양양의 낙산사를 갈 거예요. 저희 광동 풍류의 길이래요. 오랜만에 출연한 천천점에. 왜 이래요? 분위기 왜 이래요? 각도 좀 잡아볼게요. 네. 둘이 너무 예쁘게 나온대 지금? 그래? 응. 아니 근데 자기 칠기? 자기. 어머 어머 어머. 아니 나 사실 안 봤잖아. 동생 있어? 내가 로또 당첨자 되게 해주세요. 그런 거 하지 마. 나 찬미 노트북 살 수 있는 능력이 된 언니로 어... 하고 싶은 건데? 왜 갑자기 이렇게 다큐멘터리 되지냐? 눈물 나. 나 이런 거 진짜 못하거든. 알지 참이야. 어. 가는지 못 가는지 봐봐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완벽하게 안 써주려고 한 계략이야. 그러니까 이거. 손이 이루어진다. 안 들어졌다고? 저기 뿐다 한 거 같은데? 아니야 진짜 안 들어졌는데. 왜 낙산사를 고르셨나요? 저는 우선 바다도 좋아하고 산도 좋아하는데 그걸 두 개를 같이 즐길 수 있는? 느낄 수 있는? 초록초록과 바다와